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족한다 그러죠. 예,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목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, 없겠냐? 있죠. 있죠. 그렇죠. 많다고. 저는요, 교회를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인가 나갔었어요, 나가기는. 나가면 이렇게 앉아서 뭐 기도하는데 좀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니 뭐 이렇게 외백 같은 봉투 자주지 그거를 현금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아니, 지금 그냥 기도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이러면 되는데, 아, 왜 돈을 걷는지 나는. 언니, 절에 가면 시주 안 해요? 그리고, 아니, 그거는. 헤어 안 해요. 헤어 안 해. 불자 나면 자율이에요. 그리고 초사서 올리는 것도 그냥 무인으로 판매하고. 근데 교회에서는 돈을 액수를 또 내는 그 종이가 있더라고요. 그걸 써서 내는데 제가 안 써서 내면 분위기 옆에 눈들이 있는 거예요. 사실 언니 그건 있어요. 솔직히 부담스러워, 저도 솔직히. 공원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냥 자율적으로 내는 데는 좀 괜찮은데 굳이 바구니를 꼭 앞에 지나가게 하는 데는 저도 조금 내려고 준비를 했지만 좀 강제성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좀 많아졌죠. 그렇죠. 예. 근데 목사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.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족한다 그러죠. 예.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데리고 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족하는 이유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부딪혀서 떠나고 떠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. 그 목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. 있죠. 있죠. 많다고. 더 많아요. 스트레스.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게요. 피를 말린다니까요, 목사님. 아니, 근데 목사님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. 목사님이 아주 많이 싫어하신대? 내가 너무 힘들어서. 네.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. 그게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명이. 아, 그럼 당연하지.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. 네. 그런데 하도 화딱지가 나니까 힘드니까 아, 저런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? 그게 아니야.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가 되지. 그치. 속이니까 속 얘기야. 저런 저것도지. 속으로 그런 거. 저것도 사람이야. 저것도 교인이야. 저것도 쉽게 말하면 뭐 장로야. 네. 이렇게 그래서 되잖아. 떠나잖아요. 그렇지. 네. 근데 목사도 그 있다고. 근데 교회는 십자가 있잖아. 네.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잖아. 네.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그랬잖아 내가.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럼 그러시더라고.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더라고.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보니까.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나들을 봤어. 내 마음으로 그랬더니 같은 인간이더라고.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저런 인간이고 나는 전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찐개찐이지 뭐 요즘 말로. 내가 보니까 도찐개찐이더라고. 이게 그래서 창피하더라고. 내가 저런 이유를 함부로 싫어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이유를 나도 싫어하시겠구나. 그게 굉장히 내 인생의 공부였어. 그다음부터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실망할 때 하는 말이 여기를 끝나. 사람이 그렇지 뭐. 사람이 그렇지 뭐. 사람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. 남의 관대. 내가 이제 그거 조금 터득하는 거야. 사람이 그렇지 뭐. 나는 좀 낫냐?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야. 그동안 나는 깨끗하고 저놈만 저런 인간 뭐 이렇게 했는데 도찐개찐이지. 이게 하나 바뀐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. 왜? 함부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. 내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됐을 때 그분 보러 같이 가자 그랬어. 우리 마누라 펄쩍 당신 돌았어 그랬어. 힘들었던 거 아니까. 아무도 가자고 소리 안 했는데 그분에게만 가자 그랬어. 기독교나 하나님 놓고서 얘기하자는 거거든. 네. 내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리는 거야. 그다음부터는 웬만큼 속삭이면 아 사람이 그렇지 뭐. 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. 예수님 말씀에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냐?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고. 어떻게 저런 놈이 교회 다녀요? 그러니까 야, 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. 너 혼자는 뭐 나 없어도 너 잘 살겠다. 그러시는 거잖아.